최근 논란을 빚은 안동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법인 모집과 관련해 안동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도매시장 운영 전반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규정이 다음 달부터 일원화됩니다. 또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되고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도 같아집니다. 대구경찰이 23일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홍준표 시장과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홍 시장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안동에 이어 봉화지역 사과과수원 네 곳에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경북뉴스입니다. 안동시의회가 최근 논란을 빚은 안동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법인 추가 모집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전반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설 현대화 공사가 진행 중인 안동시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안동시는 내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지난 5월 19일 추가 운영법인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동시에 설립된 법인으로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즉 농안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제한했습니다. 농안법에 따라 기존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던 농협이 도매시장 법인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안동시가 농협을 배제하고 기습적으로 공고를 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농협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공고를 냈고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행정 절차를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법인 추가 모집 공고를 취소했고 현대화 사업 준공에 맞춰 추후 재공고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농산물 도매시장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습니다. 조사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로 하고 조사 대상 기관은 유통특잡과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네. 조사 사무의 범위는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법인 안동청과 합자회사 안동농협 농산물 공판장. 안동시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 현 도매시장 운영과 현대화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규정을 통일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또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되고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이 통일되는데요.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위에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차를 피해 차도 위로 걷거나 불편한 자세로 한쪽으로 비켜갑니다. 인도에 차가 대져 있으니까 차도로 나가서 불편하기도 하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차를 대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부터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주민이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확대 운영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신고 기준과 횟수 등이 각각 달라 이를 통일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든 인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 이상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이 서로 달랐는데요. 앞으로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이 통일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경찰이 23일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공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이 시장의 이미지나 실적을 홍보하는 개인 홍보 매체로 전락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며 홍 시장과 관련 업무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은 경찰의 수사 요청에 대해 단 한 번의 누락도 없이 성실히 협조해 왔는데도 그동안 아무런 조사 요청도 없이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경찰이 나서서 압수수색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안동에 이어 봉화에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추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북농기원은 지난 21일 봉화군 춘향면의 사과과수원 4곳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예찰요원 150명을 투입해 반경 2km 이내 모든 과원에 대해 정밀 예찰을 진행했습니다. 봉화의 화상병 발생은 올해 안동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이며 현재까지 화상병이 발생한 경북 농가는 모두 12곳, 7.5헥타르입니다. 경북농기원은 경북의 사과 재배 면적이 전국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지역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재발 방지를 막겠다며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대책에 나섰는데요.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반지하 주택의 침수 위험은 얼마나 해소됐을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 쏟아진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밀려온 빗물로 출입문이 막히고 고정된 방범창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해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 주택입니다. 현재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고 창문을 보시는 것처럼 나무 판자로 막혀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출입문 역시 보시는 것처럼 큰 나무 판자로 막혀 있어 외부인이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그날의 비극을 잊지 못합니다. 시신이 나가는 것까지 봤거든요. 여기서 안타깝죠. 장애인 수 있었었고 당시 반지하 사는 사람들의 애환이죠. 사고 발생 직후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반지하 주택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반지하에 들어온 김용천 씨. 지난해 폭우가 내리면서 하수가 역류해 집안이 옷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구청 지원으로 역류 방지기를 설치해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물은 많이 졌어요. 물은 이렇게 야매 이렇게는 올라온 것 같아요. 물이요. 그 여유리 올라오다 보니까 이 안에 냉장고요, 옷요, 냉장고 다 물에 떠서 둥둥둥 당겼을까. 하늘에 비마 조금 딱 오게 되면 그저 항상 근심되는 게죠. 올해 또 작년처럼 물이 아직 안나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김 씨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이 반지하 주택은 비만 오면 물이 새지만 아직도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내린 비에 바닥과 천장은 곰팡이가 피어 얼룩덜룩하고 장판을 걷어보니 바닥은 물기가 흥건해 썩어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해 잠을 못 자요. 비만 오면요 저거 새서 들어올까 봐요. 그리고 문제가 이 집이 방이 터졌어요. 물이 그냥 막 탈탈탈 넘어뜨는데. 이처럼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서울시가 집계한 물막이판 설치 대상 주택은 15,000여 가구. 이 가운데 설치가 완료된 곳은 3,400여 가구로 설치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8.8%, 양천과 강서구가 각각 2.7% 등 10개 자치구의 설치율이 한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 전 최대한 설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40%가량은 침수방지 시설 없이 장마를 맞아야 할 상황입니다. 주인이 부재인 경우도 있고 집주인을 만나도 집값이 떨어질까 봐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또 설치를 또 거부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수해방지 시설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천을 어떻게 좀, 이게 다 하천으로 물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오수가 그쪽에 관로를 뭘 좀 넓히든가 공사를 하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100번 얘기해도 저 물맥을 기후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수 강우 강도도 많이 바뀌었고 또 그걸 맞춰서 배수 용량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이를테면 하천이 범람하는 이런 이제 침수가 아닌 홍수 침수가 아닌 내수 침수 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침수의 경우에는 배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데요. 전국의 반지하 주택은 30만 가구. 이 가운데 70%가량인 20만 가구가 서울에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신속한 수해방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물난리를 겪었던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서울시의 지지부진한 수해방지 대책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수해방지 대책이 아닌 소를 잃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입니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대구시 달성군 수성구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신청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한 결과 6명의 의원 중 5명이 반대함에 따라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민환 기획행정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론화와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대구시는 경계변경 조정신청 동의안은 이달 초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봉하군이 이달 말까지 솔잎 흑파리 방제 사업을 펼칩니다. 대상 지역은 봉성면과 법전면 일대의 소나무림 100헥타르로 인체와 환경에 피해를 적게 입히는 저독성 약재를 사용합니다. 봉화군은 군민들이 해당 지역의 솔잎을 섭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수막과 안내 경고판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트페어 대구 2023 행사가 지난 22일 개막해 25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6월 아트 쇼핑 하러 간다를 주제로 국내외에서 갤러리 100여 곳이 참여해 미술품 5천여 점을 선보입니다. 또 전시장에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제작된 동화와 자본주의의 비판 내용을 담은 조각작품 등 다양한 특별전도 마련됩니다. 우리 농업지키기 운동본부가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한 농산물 꾸러미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모금회는 기탁받은 물품을 사회복지시설로 배분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는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한 홍보와 복지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병원과 대형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검사를 벌입니다. 제3급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나 급수시설 등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호흡기로 흡입돼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의 경우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냉온수시설과 냉각탑, 분수대 등 모두 256개 시설에서
환경검체 천여 건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